안에서는 보니까 종강이라고 제8 난득행입니다. 바람일로 배대를 치면은 원바람일이죠. 저 뒤에 이제 십지품에 가면은 또 이제 보시바람일로 시작해가지고 보시지계 인육정진 이렇게 낱낱이 일지일지 이렇게 배대를 합니다. 함경의 수행은 이제 십바람이라고 해도 그냥 별 차고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여덟 번째 난득행. 그러면 본래는 또 뭐라고 하죠? 난득행. 십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동지라고. 부동지라고 하죠. 부동지. 이 난득행이 이제 부동지 그림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른 말로는 이제 존중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존중선근 해가지고 이제 지혜가 이제 굉장히 더더욱 색자재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가지가 조금 애복 굵은 택이죠. 팔부능선을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무착행에서 물어 익었던 것이 본지풍강 그러니까 본신 그 본식이라고 얘기합시다. 본식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우리 흔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삼세 육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삼세 육추. 삼세는 뭡니까? 업상전상 현상. 현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난득행 부동지 뭐 이와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유식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본심적으로 이제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초발 심지 변정각 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아주 제일 수준 낮게 천착을 했을 때는 이제 팔부 능선을 넘어갔을 때부터 본심적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무착행 여기서는 아까 설명은 잘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와 아소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왔는데 무착행에서는 제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와 같은 것들이 제칠 말라시 계속 도사리고 있는 상태가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아만을 뚫고 그것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뚫어서 무착행이 무상방편지가 이루어졌을 때 참 얻기 힘든 난득행.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기를 버리고 나면은 본래 아 이것은 내가 하나의 배역이었구나 이 생각하고 본지풍광이 청정한 자비심이 이제 도달하는 쪽이 이제 난득행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행이라고도 합니다. 존중행. 불자야 하등님이 보살마 하살에 난득행가 차 보살이 성지 난득성근가 남북성근가 최성성근가 불가계성근가 무능과 성근가 부사의 성근가 무진 성근가 자재력 성근가 대비덕 성근 여일체불 동일성근고 동일성 성근 하나니라. 마지막 대목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살짝 비춰놓습니다. 뭐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보현사를 문 밖에서 보다가 이 보현사 이제 하원경 강의 들으려면 어차피 이 교실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실 안에 들어온
상태쯤 되면 이제 난득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살 중에 보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십지품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십행을 나눌 때도 여덟 번째 단계는 그 정도로 보아주는 게 좋습니다.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이 보살 마살의 얻기 어려운 행위인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본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성근가,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가, 가장 수성한 성근가, 깨뜨릴 수 없는 성근가, 지나갈 수 없는 성근가, 헤아릴 수 없는 성근가, 다하지 않는 성근가, 힘이 자제한 성근가, 큰 위덕 있는 성근가,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성근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난득행이 자라고 자라면은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십지품에서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부동지가 되는 것이죠. 대종고 스님은 서장에서 그래 얘기해놨죠. 칠지보살이 무착행 같은 것이 완성이 되어서 난득행으로 넘어갈 때, 예, 그렇게 그 원행지에서 부동지로 넘어갈 때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지보살이 된다는 소리에 하련대오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까닭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본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당신도 들어가셨던가 봅니다. 성근 수행의 덕이기라. 차 보살이 수재행시에 불법 중에 덕채성해하며 불보리에 덕강대해하며 보살론에 미정휴식하며 진일체급토록 심무피근하며 일체고에 불생염리하며 일체중마에 소불능동이며 일체재불의 소혼염이며 구행일체보살 고행하며 소보살행하야 정근비에 하며 대성원의 항불태전이니라. 이 보살은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중에 가장 작은 가장 나은 이해를 얻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여도 결함이 없으며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간다 이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제가 오늘 좀 있으면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그죠? 종강이니까 휴강이 제일 명강이고 그래도 좀 아름다운 강의가 되자면 한 5분이라도 일찍 마치는 게 지금 애타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만 예. 근데 오늘 강의하고 나면 이제 한 달은 푹 쉬실 텐데도 중생심은 그냥 쉬고 또 쉬고 싶은가 봐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게 제가 집에 가고 싶은데 오늘 좀 피곤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한 3시간 하면 그죠?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아, 범어사야 일로 온나 이러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세월 지나면 감 내 입에 떨어져 오겠지. 절대 안 됩니다. 감 따야 됩니다. 여기도 이 보살행은 그렇습니다.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도록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설사 얻을 게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고 보는 거죠.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그리고 마라톤 하다가 뭐 주관하는 사람도 다 가고 관중들도 다 가고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꼬링하고 보는 거죠. 뭐 메달이 있고 없고는 뭐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그냥 메달 얻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련대오에서 참 큰 선생님들처럼 이 시대에 빛이 되고 별이 돼서 한 시절 남들 위해서 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 혼자 스스로 메달 하나 뭐 실 하나 해가지고 달더라도 내 메달 내가 단다 이거지.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러네. 한 팔찌쯤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모든 마군이 요동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떤 마장장애가 오더라도 고통의 싫은 생각도 내지 않고 그냥 달린다 이거죠. 끝까지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다 보면 혼념하시는 바가 되고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딱대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소원이 퇴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난득행의 이익이라. 이 존중행 제8행 여덟 번째 행의 행을 닦으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 이제까지 오면 잡독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 조금 발심했을 때는 금방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게 심어놓으면 고정이 안 돼가 있잖아요. 좀 오래 지나야 뼈하고 같이 붙어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나무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봄에 심어놓은 거 고정이 안 되면 뭘 합니까? 옆에 부목을 갖다 대고, 예? 팔다리가 부러져도 시원찮으면 옆에 붙을 때까지 갖다 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5분 능선 넘어가면 이제 풀고 8분 능선 넘어가면 이제 뭐 부목 다 떼고 이렇게 해도 이제 좀 괜찮을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마음에 처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 잡독이 많잖아요. 우리한테 잡독이 그냥 좀 많으니까 우리 하원경 같은 걸 좀 하면은 막 영리한 척 막 하잖아요. 아는 척 하고 뭐 남들이 물으면은 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에 잡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얻기 어려운 행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뭐 흔히 산진수궁처라는 항해 산도 다 끝나고 물도 다 끝나고 천길 만길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다 올라가고 그런 느낌들로 이제 해야 이제 난득행까지 가겠죠. 시 보살이 안주차 난득행이 하야는 어염념 중에 능전하 성지급 생사하야 이 불사보살 대원하나니 야교 중생이 성사공양하며 내지 견문이라도 개어 안욕더라 삼야삼보리의 덕불태전이니라. 이 보살은 이 얻기 어려운 행에 편안히 머물고는 나중에 법화경 그걸 자주 제가 인용합니다. 그게 저기 안락행품 보면 안락한 것은 그냥 안락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 있어도 고통을 여기지 않고 저기 인생을 즐기면 안락행이죠. 그 쉬운 비유로 해가지고 뭐 등산하는 사람들 얘기 자주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올라가면서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 추운 얼음 빙판에 빙벽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면서 그걸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안락한 거죠. 우리 삶도 뭐 가도 가도 끝없는 파도죠. 뭐 오늘 조금 아팠다가 또 교통사고로 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것이고 또 남인데 구설 또 오를 것이고 계속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거는 계속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한테는 힘들 거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편안히 머문다는 것은 집착 없으면 편안해지는 거죠. 점점. 제일 편안하신 분은 우리 법무사 조실스님. 법무사 주지하실 때 금방에 막 대들보가 무너져서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주지스님 오늘 공사 붙여가지고 이제 이 불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공사 붙여니까 앉아가 주무시버려. 대중은 막 집을 지을 건게 안 지을 건게 막 하시는데 코 걸고 주무시버려. 그러니까 우리 조실 스님은 마에 그때부터 주지하실 때부터 마에 좋으셔가지고 조실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방장 스님 되셨죠. 야, 참 여러 사람이 핍박하는 와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겠어요, 그죠? 신경 곤두 써가지고 뭐 반박하든지 변명하든지 그죠? 또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실 스님은 주무셔버려. 참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얼핏 보면은 뭐 사판적으로 보면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 생각되지만은 도 닦는 사람이 뭐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그 길에 대해서 그냥 일념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시면은 아이고 참 말세 이런 시대에 우리 역량으로서 어떻게 이 불교를 책임지고 감당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가겠어요. 그런 어른들이 한 분 계시면은 큰 항공 모함이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 큰 선생님들은 오래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오래오래 써먹어야 돼요.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은 돌아가셔도 공부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깝지 않거든. 목숨을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아깝지만 불교를 볼 때는 어떤 게 무르익은 게 그 그렇잖아요, 그죠? 진정한 고래청자처럼 상품 된 게 오래오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신 어른 선생님들께서는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조사를 읽으신데 스님 평소께서 그렇게 예의를 뭐 찾으시고 예의 바르게 남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던 분이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간단히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제가 실제 들었던 조사입니다. 예, 바둑 두다가 수 틀리면 바둑판 흩어버리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또 싸우고 스님하고 내하고는 동갑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절집안에 같이 왔지요 이러면서 그 조사를 읽으시는데 와 정말 그 아름다운 조사다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 잘하고 뭐 남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따져서 하고 나 힘들면 뭐 해도 그래 해서 하더니 스님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인사도 간단히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싹 가버리시냐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 그래 펑펑 우시대요. 다 동갑이신데 아름다운 조사라 딱 꼽으라면 뭐 그 모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 조사를 들었던 게 예천인데 정말 아름다운 조사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한 조사 군더더기 없고 뭐 어디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두 분서 티격태격 싸우시면서 그렇게 한 30년 40년 같이 사신 61세에 돌아가셨던 너무 일찍이라면 일찍 할 수 있죠. 공부도 많이 하신 어린 선생님이신데 생각생각마다 아성직업에 나고 죽음에 자주 굴러다니면서도 보살의 대원을 저버리지 아니하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거나 내지 보고 듣기만 하여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퇴전하지 아니하나니라.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함을 비유로 나타내다. 차보살이 수요호 중생 비유나이 불사일 제중생계 하나니 비유선사가 부주찬하며 부주피안하며 부주중요하고 이는 운도 찬 중생하야 지어 피안하나니 왕보 왕반 무휴시고 인달하니라. 이 보살은 비록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 알지만은 그래도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치 어린 아이들 달리듯이. 마치 배사공이 이연덕에 머물지도 않고 저연덕에 머물지도 않고 왔다. 중간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이연덕 중생을 건너 저연덕에 이르게 하나니 왕래하여 쉬지 아니하는 영고이니라.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린 것 중에 보살은 삼계 여박이라고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그네처럼 머물다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머물다 간다.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 집처럼 머물잖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보살은 삼계 여박이라 마치 여행지를 다니듯이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처럼 삼계 여박이라 삼계를 나그네처럼.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기준은 것들은 변역생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분단생사, 변역생사 하듯이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다. 보살마하살도역부여시하야 부주생사하며 부주열반하며 역부부주생사중유하고 이능운도잔중생하야 지어피안의 아는 무예무내처대 역불어중생수의 이유소착하야 불사일중생하고 착다중생하며 불사다중생하고 착일중생하며 부정중생계하고 불멸중생계하며 불생중생계하고 불멸중생계하며 부진중생계하고 부장중생계하며 불분별중생계하고 분리중생계니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아까 어디서부터 이게 무르익어서 자란 것입니까? 무착행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생사의 중류에도 머물지 아니하면서 이언덕 중생을 건너 저언덕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만은 중생의 수효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님이 출가 위성에서 삭발 염의해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 뭡니까? 삭발하고 가사 입고 미명심이라 마음을 못 밝히면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한 끼 굶고 뭐 어디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삭발 염의해가지고 이까지 와가지고 마음을 못 밝힌 게 이 세상에 괴로운 것 중에 제일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의 수호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한 중생이 됐든 많은 중생이 됐든지 내 혼자 먹고